국제축구협회 피파가 2015년 여성 월드컵을 준비 중인 캐나다의 경기 시설들을 극찬했습니다. 경기가 치러질 6개의 도시를 점검 중인 피파의 무스타파 파미 총감독은 현존하는 캐나다의 시설들이 매우 훌륭해 특별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파미 씨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까지 매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캐나다의 경우 그 시작이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잔디의 경우 규율에 따라 개막 12월 전 최종 점검을 받게 되는데 이번 대회는 피파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경기장이 인조 잔디를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개최위원회의 피터 몬토폴리 회장은 이미 인조 잔디가 완성된 BC 플레이스에서 챔피언십 경기들이 진행 중이며 잔디 상태에 대한 피드백이 매우 좋은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개최위원회는 출전한 각 팀이 개별적으로 이용할 연습구장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부담입니다. 출전 팀들이 모두 자율적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에 네 곳의 연습구장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사용이 결정된 시설들은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숫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외 숙박시설과 티켓 판매 등의 주요 사안들도 피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매될 총 티켓 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위원회 측은 160만 장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